하나 이제 명문대학교 아까 전에 이제 하버드 짚어봤는데요. 또 하나 제가 추가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변화, 특히 지금 11학년 학생들, 올해 이제 11월 달에 얼리 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진짜 얼리원하고 얼리투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얼리원, 얼리투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하고 어느 학교 지원할지 얼리원하고 얼리투에 대한 전략을 함께 이제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예요. 그 이유가 얼리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상향 지원을 해요. 지금까지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 단 한 명도 현실에 맞게 지원한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조금 더 성적보다 높게, 조금 더 높은 학교, 드림스쿨, 좀 랭킹에 연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많이 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얼리원하고 얼리투를 같이 함께 묶어 사는 이유가 항상 이런 논리로 학생 대화합니다. 너가 얼리원으로 콜롬비아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 왜냐면 뉴욕이 너의 이제 드림시티이고 맨하탄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빌리 공부하고 싶고 하고 이제 학생하고 얼리원에 대한 이제 타협점을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맞췄다면 얼리투만큼 제가 얘기를 해요. Are you willing to apply for NYU for ED2? Are you willing to apply for Emory? 참고로 이 Emory하고 NYU 얼리2가 고스펙 학생들이 얼리2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 한번 좀 고려를 해봐라. 얼리1 같으면 너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라면 얼리2만큼은 나하고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너가 붙어서 꼭 가야 된다는 얼리1하고 얼리2를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유학생들한테는. 올해부터 저희 학교가 20군데까지 지원할 수 있다 봐요. 절박한 마음으로 얼리 원 투를 무조건 활용해야 되고 특히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저는 좀 약점이 있어요. GPA가 저는 한 3.68이에요. 뭐 GPA가 부족하거나 저는 SAT를 이번에 안 낼 거예요. SAT가 막 1470이에요. SAT하고 성적은 좋은데 활동이 별로 없어요. UC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의 활동하고 상을 채워야 되는데 저는 많이 채워봤자 14개예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약점이 어느 정도 있다면 무조건 얼리원하고 얼리투에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무조건 그 도수는 택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헤드라인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학교가 이제 가장 정확한 정보인 이유가 이제 듀크 학교 뉴스페이퍼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적인 생각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합격률이 6%예요. 근데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합격률이 6%라면 레귤 디스턴스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을 거다. 그 듀크는 여김없이 4.8%였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4.6이고 총 이제 4만 5천 명이 레귤러스 지원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셔야 될 게 보시면 알겠지만 4,800명이 나와 있죠. 이게 early예요. 그리고 항상 거의 대부분 10배 배수예요. 이 통계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즘 추세는 옛날과 다르게 early에서 한국 대학교도 그렇고 미국 대학교도 그렇고 수시에서 최소한 40%, 50%, 심지어 60%까지 그 클래스 필아웃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을 얼리에서 뽑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게 보여요? 얼리에서는 몇 명이죠? 4,800명이에요. 거의 10대 1.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숫자를 For the class of 2026, the regular decision admission rate was 4.6%.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 싶은 거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 4.6%라면 어떻게 보면 한국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4.6%가 실적으로는 거의 3%, 2% 수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gular early에서 1-2에서 떨어지고 regular에서 2-3를 지원한다면 you're not dealing with the 4.5% or 6% admission rate. You're essentially facing about 2-3%. 그래서 이런 합격률을 가지고 부모님이 정시에서 힘들긴 싸우는 부분이고 아무리 분산을 하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본인 생각하기에 저는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페이스하고 그걸 이제 컴펜세이팅,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팩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얼리 1, 얼리 2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NY 같은 케이스가 이제는 더 이상 세이프트가 될 수가 없다. 올해는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드러지게 N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문대학교 합격률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합격이 된 거예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중에서 올해 이제 NY는 물론이고 에머리 떨어지고 UC 계열 쪽으로 일리노이, 위스콘신, 뭐 UC 어바인
UCSB 이런 학교 쪽으로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많이 있는 만큼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얼리원, 얼리투는 이제 필수라고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계를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걸 하나의 이제 원 디멘션은 그쪽으로 한 면에 한 면을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걸 통하면서 정시 합격률까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해주시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시 합격률을 어느 정도 이제 그 확보를 했다면 거기서 좀 더 마이너스 뭐 2-3 포인트를 해주세요. 그럼 그게 이제 유학생들이 실제로 페이스하고 있는 합격률입니다.